한 주간 가장 핫한 뉴스의 댓글을 알아보는 대나시아 댓글 뉴스 황영준입니다. 임영웅 어머니 아들 결혼은 10년 후에. 지난 18일 임영웅의 유튜브 채널에는 역시 임영웅 촬영장을 뒤집어 놓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는데요. 영상의 말미에는 임영웅 어머니의 짧은 인터뷰가 등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임영웅의 어머니는 아들이 평소 애정 표현을 잘 안 하는 편이다. 요즘은 딸 가진 엄마들이 부럽다. 딸을 가지고 싶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PD가 임영웅이 딸을 낳는 게 더 빠를 것 같다라며 웃자 임영웅의 어머니는 아직 결혼까지 10년은 남았다. 10년 후면 아들이 여유와 책임감이 생길 것 같다라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사랑스러운 우리 영웅이 결혼을 좀 늦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늦게 가든 빨리 가든 다 좋아요. 영웅씨 좋은 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기회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실컷 즐기다가 결혼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결혼은 늦게 하는 게 좋아요. 저 보시면 압니다. 어머니 말씀 들으세요. 제가 지금 중학생이니까 10년 후면 대학교 졸업하거든요. 그때 저랑 해요? 당돌하네. 어머니 말씀 맞습니다. 어릴 때 결혼하면 남자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영웅님 형제 없이 외롭게 살았을 텐데 35쯤 좋은 가정 이루시길 팬들도 기다릴게요. 어머님 욕심이 너무 많으시네요. 30대 중반에는 결혼해야죠 라는 댓글을 달렸습니다. 여기 극소수의 의견도 있습니다. 영웅아 결혼 너무 서둘지 마. 결혼 금방 할 수 있어 라고 아이디 김재동, 김광규, 박수홍, 지상연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 형님들 결혼 좀 하십시오. 황영진의 한마디입니다. 우리 임영웅 어머님이 우리 아들은 애교도 없고 결혼 10년 후에 해라. 저는 이 말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아요. 나는 엄마랑 결혼할 거야. 이 말을 듣고 싶은 거 아닐까요? 지금까지 대나시아 댓글 뉴스 황영진이었습니다.